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효성 ITX입니다. 효성 ITX 어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 효성 ITX가 NFT와 이야기가 엮이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의 부는 바람 효성 ITX가 이것을 받아서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연 효성 ITX 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효성 ITX를 확인해 봐야 되는 종목으로 골라봤는데 자, 이 우리 시장에 이번 주부터 갑자기 NFT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전에도 NFT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시장에 막 반응을 이렇게 뜨겁게 보이는 게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 느낌이거든요. 두 분은 일단은 효성 ITX 어떤 분이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정태현 팀장님. 저 저보고 하라 그랬죠. 아, 김민수 대표님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워낙 NFT에 한 일각은 하시는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네, 먼저 기회를 드렸는데 네. 거부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밑판을 깔아주십시오. 네. 네. 이제 NFT 관련된 쪽 뭐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흐름들 11월 초부터 이제 또 뜨거운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효성 ITX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네. 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원래 이쪽은 효성 그룹 쪽에서 IT 관련된 쪽에 담당을 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콜센터 유지로 유명하죠. 네. 어떻게 전화 오는 보험 상품 관련된 마케팅 네. 이쪽에 강점이 있는데 일단 관심이 가는 쪽은 자회사 쪽의 갤럭시아 모니터입니다. 이쪽이 또 블록체인 자회사가 있는데 갤럭시아 메타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메타 갤럭시아라고 어제 관련된 쪽에서 10시 오픈인가 네. 하는데 관심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들 오픈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근데 거기서 유명한 게 맨 첫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김연경 선수의 이 NFT화된 네. 이 그림들 이미지. 이게 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잘 50만 원인가요, 저게? 네. 그렇네요. 네, 우리 NFT로 활용해서 이어지는 기술과 같이 접목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각을 받다 보니까 특히 이 회사가 스포츠라든가 디지털 아트 그리고 또 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계속 관련된 컨텐츠를 늘려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큐레이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큐레이션은 저희가 보통 하는 큐레이터. 예,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선별해서 이게 좀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런 여러 가지 추출하는 방식들 그렇죠. 같은 경우도 플랫폼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즘 NFT 쪽 스쳐도 주가 급등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이런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효성 ITX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에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경계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실적 연간 추이를 보게 되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회사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시장의 바람에 같이 편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배당이 750원이다 보니까 약 한 3.3%대 배당도 괜찮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회사의 체력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이 효성 ITX가 NFT 바람을 탔다. 바람을 탔고 뭐 기본적으로 실적도 잘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이고 여기에다가 연말에 배당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봤을 때 뭐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 정태근 팀장님이 효성 ITX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좀 보시고 계십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뭐 순환매로 이제 NFT를 띄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근데 핑계거리가 이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부산에서 NFT 부산 네, 201이 맞습니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행사가 또 있다 보니까 원래 그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 박람회 같은 거 앞두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블록체인 산업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NFT 201 이게 아마 좀 핑계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뭐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뭐 골드만삭스의 디파이에 관한 부분들. 근데 골드만삭스는 이더리움을 상당히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어떤 차이점을 좀 두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대체 자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금과 같은 이런 뭐 대체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분산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이라고 얘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라고, 그러니까 웹서핑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더리움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투자라는 투자 자산 정도만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게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냥 이더더라고요. 그래서 이더. 네, 이더. 그래가지고 플랫폼 이더리움의 고유 자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더가 거래가 되는 거고 이 이더를 생성한 플랫폼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이더 가격은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승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엔 NFT가 가는 방향은 디파이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조금 전에도 그 화면에 나왔었지만은 네. 그 메타 갤럭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 뭐라 될까요? NFT 플랫폼에 있는 그 컨텐츠들. 네. 근데 이 컨텐츠들 굉장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컨텐츠가 결국에는 NFT라 그래가지고 이 건물로 치게 되면 등기부 등본이 되는 거고 사람으로 네. 치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보안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거기다 고유번호를 입히게 되면서 복제가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금융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페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삼성페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페이가 결국에는 시용간 거래인데 이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 금융기관이 딱 빠지게 되면서 암호화폐로서 시용간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탈중앙화 금융. 어찌 보면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그 IB들이 결국에는 중앙은행에 좀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기축통화에 대해서 그 제도권을 어떤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도권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의 어떤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은 유명무실해지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신용 그 탈중앙화 그리고 중앙화의 어떤 차별화됐던 화폐 시장이 앞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 NFT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번 달 들어서 10월 말 그리고 이 11월 초 들면서 이 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NFT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거래를 하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고 갤럭시아 네. 이쪽에서도 결국에는 어제 이 플랫폼을 오픈을 하면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NFT에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은 NFT 바람이 좀 시작됐지만 이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효성 ITX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